단호균 역을 맡기 위해서 사실 뭐 헤어 스타일은 보다도 뭐 총을 쏘는 연습을 사실 중점적으로 많이 했고요. 아무래도 저격수이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겠다는 생각 아래 정말 그런 것들을 연습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도 아까 자료화면에서 나왔듯이 초반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. 근데 촬영을 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정말 오늘 총 좀 쏴야겠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러면서 정말 현장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총을 쏘면서 풀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었죠. 네네.